아, 이름아, 나 진짜 이놈의 인기 어떡하냐. 나 오는 길에 오늘 번호 6번 또 따였거든? 번호를 따였다고, 오늘? 오, 아니 왜 남자들은 나만 보면 이렇게 번호를 따는 거야? 글쎄? 이래서 내가 진짜 밖에 안 나온다니까, 이러나? 그러니까 내가 맨날 집순이가 되는 거지. 너 그냥 배달 음식 좋아해서 집순이 된 거 아니야? 뭐? 아니야. 근데 유한이 언제인데? 유한이 왜 이렇게 안 와? 야, 나 장미안 없어서 하는 소리인데 나 장미안 때문에도 짜증나 죽겠어. 왜? 유한이랑 나랑 어릴 때부터 엄청 친했던 불알 친구인 거 알지? 알지, 우리 셋 다 엄청 오래된 친구 사이잖아. 근데 장미안 나 좋아해. 뭐? 장미안이 널 좋아한다고? 야,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야. 그러면?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까. 뭐? 결혼? 조만간 나한테 고백할걸? 100%야. 아,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거절하냐. 진짜 이놈의 인기 때문에. 좀 늦었지? 그래, 오랜만이다. 아, 결혼하고 싶다. 결혼? 야,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. 나는 이런 결혼식 하고 싶어. 어떤 결혼식?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랑 날씨 되게 좋은 5월 나무랑 꽃 이렇게 예쁘게 딱 돼있는 야외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는 거지. 사람들 축하를 받으면서. 아,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. 주현아. 야, 장유아. 어? 너 미쳤어? 어? 우리 불알 친구야. 근데 너랑 나랑 어떻게 결혼을 해. 유한아 진짜 미안하다. 거절할게. 아니 네가 그 결혼식에 사회 좀 봐달라고. 뭐? 아니 네가 내가 생각하는 그 결혼식에 네가 사회를 봐달라고. 아니, 결혼식 사회. 그러니까 신부 입장이 아니고 그 신부 입장, 신랑 입장을 네가 이제 우렁차게 외쳐줘야지. 네가 신랑 입장 하면 내가 쫙 입장을 할게. 진짜 내가 상상을 많이 하거든 결혼식에 대해서. 네가 사회를 보는 게 제일 잘할 것 같아. 아니 유한아 그게 아니니까. 드레스를 입는 게 그게 내가 아니고. 아, 너 사회 드레스 입고 볼래? 아니 너 사회 드레스 입고 봐. 네가 드레스 입고 싶으면. 아니 드레스 그래도 상관없어 진짜. 아니, 요즘에 주례 없는 결혼식 그런 게 유행이래. 그만큼 사회자가 중요하단 말이야 주례 없는 결혼식은. 아니 그러니까 주례 없는 결혼식. 어? 잠깐만 내가. 야 수연아 너는 이런 결혼식 한번 해보는 거 어때? 뭐? 그 신랑 없는 결혼식. 뭐? 세계 최초로 신랑 없는 결혼식 한번 해보는 거 어때? 아니 신랑이 없는데 결혼은 어떻게? 아 그러니까 네가 국내 최초 세계 최초지. 아 잠깐만 매운 거 먹었더니 배가 너무 아프네.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뭐? 아 씨 배가 그렇게. 이름아 봤지? 어? 나 좋아하네. 뭐? 와 머리 잘 썼다 쟤. 쟤 그냥 결혼식 사회받으려고 부탁한 거잖아. 그게 아니고 나랑 너무 결혼이 하고 싶은데 결혼식 얘기하면서 내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라고. 아 어떻게 친구끼리 결혼 말이 돼? 아 요즘에 진짜 왜 자꾸 이런 생각만 드는지 모르겠어. 진짜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. 왜? 나 애기 낳고 싶어. 진짜 애기 가진 친구들 보면 엄청 부럽고 막 그런 거 있잖아. 진짜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똑 닮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애기를 딱 낳아서 알콩달콩 살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. 그 귀여운 애기가 막 웅아리 같은 것도 할 거 아니야. 아, 그때쯤 되면은 수연아. 야, 응? 장유아. 응? 나 아까도 얘기했잖아. 우린 친구라니까. 어떻게 내가 네 애기를 낳아, 유아나. 응? 이 말 뭔지 알겠는데. 그래, 말해봐. 뭐, 애기가 옹알이 할 때쯤에 뭐. 그때 네가 돌잔치 사회 좀 봐달라고. 뭐? 아니, 나는 다 생각을 해놨어. 사회는 다 너야. 너가 제일 잘할 것 같아. 네가 좀 봐줘. 아이가, 친구 좋다는 게 뭐냐. 결혼식 사회랑 돌잔치 사회는 너다. 아씨. 뭐야 이거. 아 진짜 탈락다.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아씨 배가 아프다. 이름아 봤지? 어? 나 좋아하는 거. 뭐? 와 이제 하다하다 애기 얘기까지 하네. 야 이게 뭐겠어. 뭔데? 갑자기 내 애기를 낳아줄래? 이러면 뺨 맞을 것 같으니까 지금 눈치 보면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. 어 그래? 아 근데 어떡하냐. 유한이랑 나는 정말 친구야. 막 싱크대에서 내가 요리하고 있을 때 막 뒤에서 백허가는 이 상상을 하잖아? 응. 안 돼. 누가 안 돼? 아 유한이 진짜 아니야. 쟤 이런 말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. 아 미안해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했어. 솔직히 말하면 나 계속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하고 애기 낳고 싶다는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얘기 했던 이유가 있어. 네? 되게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는데 나 요즘 이런 생각해. 어릴 때부터 그냥 친했던 친구에서 연인이 되고 거기서 더 발전해서 부부가 되고 그런 것도 나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. 사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친구로 안 느껴지고 여자로 느껴지더라고. 좀 당황스럽겠지만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야 장유야! 너 미쳤어? 미쳤나봐 진짜. 어떻게 생각해 예림아? 어?
수연아 왜 물을 뿌려? 나 예림이한테 프로포즈하고 있는데 왜 물을 뿌려? 사람한테 야 내가 진짜 얘기하기 어려워가지고 힘들게 빙빙 돌려갖고 겨우 용기 내서 프로포즈하는데 물을 왜 뿌려 네가?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을 왜 뿌려? 내가 예림이한테 프로포즈하는데 예림아 제 친구가 이런 얘기하니까 당황스럽겠지만 나랑 진짜 진지하게 얘기 한번 해볼래 진짜? 일단은 너 얼굴부터 닦고 얘기하자. 야 이거 지금 이거 야 이거 야 이 위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거 지금 오줌 싼 거 같잖아. 아 일단 유한아 화장실 가서 닦고 얘기하자. 닦고 정연아 알지? 작년이 나 좋아하는 거. 와 오늘 나한테 프로포즈 했다? 괜히 나 질투심 유발하려고 막 이혜림까지 이용하고 이랬다니까. 회사 오빠가 나 오늘 샤넬 신상색 사준다고 갤러리아 명품가 뭐라고 해서 가려고. 먹방은 처음이다. 와우 와 냄새가 양념 엄청 빨간데. 큰 거 먹는다고? 이거 한 번에 먹는다고? 매울 것 같은데? 와 홍수님 안 매워? 어때? 맛있어? 일단 예림스랑 나는 맵찔이니까 이걸 좀 걷어내고 자 한 번 잘라주면 안 돼? 아 한 번 찢어요. 네. 매워 많이? 응. 근데 맛은? 맛있어. 와 맛있는데? 어 아 매운 거 진짜 너무 못 먹어서. 근데 매운데 맛있어. 짜파게티 진짜 파김치지? 무조건이지. 파김치가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우와 맛있는데? 우와 근데 어떻게 양념이 이렇게 강한데 배추가 이렇게 아삭해? 그지?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. 근데 내가 알기로는 실비김치 이 소스만 담아놨다가 볶음밥이나 이런 거 찌개도 쓰고 막 이러더라. 그래? 진짜 맛있다. 파김치가 확실히 덜 맵다. 양념 자체가 엄청 맛있는 양념이네. 와 맵다. 온다 온다 온다. 아 짜파게티 슬슬 좋아. 짜파게티 몇 개 끓였는데? 8개? 아 8개 썼어요. 아 맵다. 와 매운데 계속 송간다. 미쳤지? 너무 맛있는데? 아 너무 매운데 잠깐만. 혀가 없어졌어 지금 매워서. 와 매운데 계속 손이 가는 게 이거구나. 진짜 예림 언니랑 나랑 매운 거 진짜 못 먹네. 어. 컸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.